곰채를 뜯기 위해서 오랜만에 높은 고산을 올라왔더니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두어 번 쉬고 올라왔던 산길을 오늘은 한 대여섯 번을 쉬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높은 고산에 올라오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제 곰치가 이곳에 많이 자생을 해서 곰채를 뜯으러 왔는데, 과연 곰치가 많이 있으려는지, 누군가가 뜯어가 버리고 없으려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큰 천남성입니다. 이렇게 꽃을 감싸고 있는 포가 특이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 속에 일자로 뻗어 있는 얘가 이제 꽃망울이고, 여기서 꽃이 피어가지고 가을에 열매가 빨갛게 익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보면은 산삼 씨앗하고 산삼 딸하고 비슷해가지고 많이 속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독초가 돼가지고 사약의 원료로도 쓰고 하는 건데, 또 독을 법제만 잘하면은 당귤인데 그런데도 약으로 씁니다. 여기에 민백미 꽃도 피었네요. 민백미 꽃은 이제 박쥐가리과에 속하는 풀인데, 이걸 이제 뭐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그런데 약으로 쓰는 풀입니다. 또 이제 보라색의 꽃이 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백미라 부르고,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는 얘는 민백미라고 부릅니다. 단풍치도 벌써 잎이 다 펼쳐져 버렸네요. 예전에 곰치 뜯으러 올 때는 이좀 늦게 올라오는 거는 게이의 집게발처럼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잎이 펼쳐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거 오늘은 어쩌면은 곰치도 늦게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곰치가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잎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이제 장아찌를 담아가지고 산야초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곰치 장아찌 맛을 보이기 위해서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나물도 이제 부드럽고 아주 좋네요.
바로 옆에 계곡으로 가면은 곰치 잎한 장이 사람 얼굴 크기만한 그게 자라는 그런 대형 곰치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골짜기에는 곰치가 잎이 작은 소형종 곰치들이 자라는 골짜기입니다. 참나물들도 이제 제법 많이 자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윗부분은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곰치잎이 이렇게 작은 소형종들만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옆에 능선 하나 넘어가면은 그 골짜기에는 아주 큰 잎, 대형 큰 잎을 달고 자라는 곰치가 자라고 있는데, 단풍치가 너무 억세져서 곰치도 억세지고 너무 늦게 올라온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곰치가 아주 부드러워서 장아찌 담그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올라오는 어린 잎들은 아직도 어립니다. 아, 얘는 잎이 제법 큽니다.
대형종 곰치가 자라는 옆 계곡으로 능선을 하나 넘어서 왔는데, 여기도 온통 오미자 줄기가 군락을 이루고 자라면서 곰치가 많이 도태되어 버려서 곰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오미자 덩굴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오미자 덩굴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나무 타고 올라가고, 바닥도 완전히 오미자 덩굴이 다 자리를 잡아버렸네요. 이러다 보니까 풀들은 별로 없고, 곰치도 다 오미자한테 점령당해서 영 없어져 버렸습니다. 골짜기 안에는 또 곰치가 좀 자라고 있었는데, 여기도 그냥 자라고 있으려는지, 아니면은 다른 오미자 덩굴이나 그런 것들에 밀려서 도태가 되어버린지, 여기 드디어 곰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입한 장이 이렇게 크고, 한 뿌리에 이렇게 여러 장의 잎을 달고 있는 그런 대형종 곰치입니다. 이런 거좀 만나면은 금방 배낭 채우는데, 오늘은 그래도 오미자 덩굴 사이에서 간혹 이렇게 곰치가 한두 포기씩은 보입니다. 곰치를 뜯을 때는 이제 제일 먼저 올라온 잎과 제일 늦게 올라오는 잎두 줄기 정도는 남겨놔야만이 또 꽃도 피우고 번식도 하고 합니다. 그러므로 곰치를 만나면은 뜯을 때 제일 먼저 올라온 잎과 제일 늦게 올라오는 잎한두장 정도는 남겨두시고 뜯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곰치가 발 디딜 틈이 없게 자라던 곳인데, 이제 점점 무슨 이유에선지 곰치가 자꾸 없어집니다. 여기 귀한 소나무 잔나비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침엽수인 소나무에 붙어 자라는 잔나비 불로초
잔나비 버섯인데, 이제 보통 활엽수에부터 자라는 걸 잔나비 걸상, 최근에 와서 잔나비 불로초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침엽수에 붙어서 자란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이 죽은 나무도 소나무 죽은 나무에 이렇게 잔나비 버섯이 붙어서 자랍니다.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약용 버섯인데, 이 작은 것은, 근데 이게 숙주 나무가 이제 다 썩어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따가지고 가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딸 때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겨두면 여기서 또 포자가 번식해서 자라나옵니다. 이런 거는 잎도 엄청나게 크고 한 뿌리에서 이렇게 많은 줄기를 올려서 잎을 매달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곰치는 석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계곡 옆이나 또 물이 안 흐르더라도 촉촉한 석기를 유지하는 땅. 그런데 주로 이제 자생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음지이고 약간 그늘이 지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에도 곰치가 자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에 올라오면은 80리터, 100리터 배낭으로 한 배낭씩 곰치를 채취하던 곳인데 이제는 환경 변화 때문인지 곰치가 많이 도태가 되어버리고 많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 어디서 더덕 냄새가 난다 했더니, 더덕도 이렇게 아주 어린 게 자라고 있네요. 이런 것, 전부 다 더덕입니다. 이 잎을 뜯어서 맛을 보면은, 더덕 향이 그대로 배에 올라옵니다. 야, 이제 여기도 슬슬 더덕이, 이거는 짐승이 따먹어버린 줄기네요. 이렇게 더덕이 많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곰치가 많았던 곳인데 전부 다 이렇게 오미자 덩굴이 군락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몇년 지나면은 오미자는 많이 따겠는데 곰치가 점점 줄어드네요. 전부 다 오미자 덩굴입니다.